안녕하세요, 군수님. 네, 안녕하세요. 양평군수 정동균입니다. 네, 지금 저희가 나와 있는 이곳이 청운면 토종자원 거점단지인데요. 네. 이곳에는 양평군이 보유하고 있는 토종작물이 거의 다 심어져 있다고 들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곳 청운면 가연리에는 5천년 동안 우리 조상님과 함께한 토종 씨앗이 약 204종이 올해 심어져서 오는 수확을 앞두고 있는데요. 이곳 토종 씨앗 수확을 통해서 우리 양평군에서는 토종 농산물로 500인의 밥상을 준비했었어요. 코로나 때문에 미루어지긴 했지만 저희가 잘 준비해서 우리 미래 세대의 안전한 먹거리, 토종 씨앗 거점 단지를 통해서 국민의 안전한 먹거리 이렇게 만들어갈 생각입니다. 네, 500인의 밥상 말씀을 들으니까 어서 함께할 그날이 왔으면 좋겠다는 네.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정말 추석도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네. 근데 올해 추석도 아마 가족들이 함께하기는 좀 어렵겠죠? 코로나 단계가 지금 4단계인데요. 많은 계획들을 세우긴 했지만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함께할 수 없는 그 아쉬운 마음을 달래고자 저희가 준비한 게 있습니다. 네. 바로 추석을 좀 슬기롭게 보낼 수 있는 방법을 저희가 준비를 했는데요. 지금부터 군수님과 함께 저희가 하나씩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첫 번째, 슬기로운 추석 생활입니다. 네. 자, 뭘까요? 뜯어보겠습니다. 짜잔! 바로 네. 송편 만들기입니다. 군수님, 송편 만들어 보셨어요? 옛날에 어머니 살아계실 때는 좀 만들어 봤던 것 같아요. 가족끼리 모여서 만들어 봤는데 현실적으로 이제 그 송편 만드는 재료를 가정에서 만들기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맞아요. 송편이 굉장히 맛있고 만들면서 이야기도 도란도란 네. 나누는 재미가 있는데 재료 준비하는 게 만만치가 않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럼 군수님, 혹시 송편 재료 좀 쉽게 할 수 있는 네. 방법 없을까요? 양평의 친환경 로컬 푸드에 가면 송편 재료가 잘 준비되어 있고요. 또 송편 색깔도 낼 수 있는 분말도 다 준비가 되어 있어서 아마 양평 친환경 로컬 푸드를 이용하시면 송편 만드는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로컬 푸드에서 송편 재료도 구매하시고 네. 신선한 농산물로 추석 명절 음식 준비해 보시는 것도 굉장히 좋을 네.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렇습니다. 그러면 저희 두 번째 한번 공개해 볼까요? 네. 뭘까요? 짜자잔. 짠! 바로 집콕 문화 생활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 외출이 좀 어렵다 보니까 저희가 집에서 가족들과 함께 문화 생활을 즐겼으면 하는 마음에서 이렇게 집콕 문화 생활을 준비를 했는데요. 군수님은 문화 생활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어떤 거세요? 책이나 또 영화가 좋겠죠. 군수님 그러면 최근에 읽었던 네. 책이나 영화 있으세요? 요즘 읽고 있는 책은 이제 피터 디아만디스라고요. 볼드라는 책입니다. 그러니까 이 코로나 시국에 미래를 예측하는 책이기도 한데요. 실제 지난 100년의 역사를 뒤로 하고 이제 새로운 100년을 예언한 책이기도 한데 요즘 그 책 좀 읽어보고 있습니다. 저 사실 지금 속으로 굉장히 깜짝 놀랐거든요. 네. 군수님 워낙 바쁘신데 네. 바쁘신 중에도 또 문화생활을 하셨네요. 볼드라는 책입니다. 네, 찾아보겠습니다. 네. 사실 일상생활이 요즘 바쁘다 보니까 네. 책을 읽는 사람들이 굉장히 적어졌다고 해요. 양평군에서도 책을 쉽게 접할 수 있는 곳이 많이 있죠? 네, 그렇습니다. 양평군에서는 생활 속 독서문화 공간이라 그래서 32곳에 독서문화 공간을 만들어놨어요. 가까운 곳에서 네. 책을 접할 수 있도록 준비를 했고요. 어제는 양평역에 스마트 도서관을 개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혹시 전철을 타고 양평 쪽으로 오시는 분들은 스마트 도서관에서 대여를 쉽게 할 수 있고 반납할 수 있게 만들었으니까요. 한번 들려보시기 바랍니다. 네, 특히 9월에는 도서의 달을 맞이해서 네. 도서관에서 비대면 프로그램도 많이 진행하고 있다고 하니까요. 많은 분들께서 좀 참여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많이 이용해 주십시오. 네, 그러면 세 번째 저희 한번 공개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은 뭘까요? 짜자잔, 바로 전통놀이입니다. 군수님은 어렸을 때 어떤 전통놀이 많이 해보셨어요? 추석
그때 뭐 전통놀이 연날리기를 했던 것 같아요. 아, 연날리기. 연 높이 잘 날리시나요? 그렇죠. 제가 중국에서 열렸던 네. 세계 연날리기 대회에 가서 네. 우리 양평군 대표로 가서 대상을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아, 연날리기 대상을 받으셨어요? 아, 정말 실력자 앞에서 제가 연 높이 날리셨냐고 네. 여쭤봤네요. 네. 그렇다면 교수님, 이번 추석 명절에 가족들이 다 같이 즐길 수 있는 전통놀이 하나를 더 추천해 주신다면 뭐가 있을까요? 두 가지 추천해도 될까요? 네. 가족끼리 모여서 윷놀이 하고 또 우리 전통 제기차기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가족들이 도란도란 모여서 네. 한다고 생각만 해도 굉장히 네. 마음이 그렇게 마음이 풍성해지는 것 같습니다. 군수님, 저희가 지금까지 슬기로운 추석 생활 세 가지를 알아봤는데요. 추석을 슬기롭게 보내기 위해서 해야 할 것 한 가지가 더 있는데 네. 어떤 건지 아세요? 코로나 상황에서 추석을 두 번째 맞이하게 되는데요. 비대면이긴 하지만 그 가까운 이웃과 또 형제 가족에게 안부 전화 한 통 해 주시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합니다. 네, 군수님 아쉽지만 이제 저희 마무리해야 될 시간이 됐습니다. 네네. 마지막으로 양평 국민 여러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우리 양평 국민 여러분, 오늘부로 저희가 약 72% 정도의 백신 접종률을 올리고 있습니다. 2차 접종도 50% 가까이 했는데요. 힘든 시간이긴 하지만 함께 사회적 거리 두기, 마스크 쓰기를 통해서 이 어려운 시기를 극복해 나가기를 바라고요. 정말 가족끼리 또 다 모일 순 없지만 정말 알차고 또 행복한 소중한 추억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함께 인사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풍성한 한가위 보내세요.